똥쟁이 농부. 옛날에 똥쟁이가 살았어요. 똥쟁이는 아빠와 농사를 지었어요. 똥쟁이의 똥을 거름으로 써서 농사는 매우 잘 됐답니다. 하지만 아빠는 아들이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는 것이 불만이었답니다. 아들, 사과 좀 주랬더니 그새 또 똥을 싸러 가네. 못 살아. 오늘도 내가 일을 다 하는구나. 다해. 너 때문에 힘들다. 아빠, 미안해요. 참을 수가 없어요. 그래도 한번 참아볼게요. 똥쟁이는 똥을 참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속이 너무 안 좋았어요.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방귀를 끼기 시작했어요. 방귀는 마치 똥처럼 냄새가 지독하고 소리도 엄청나게 컸답니다. 녀석, 이제는 방귀야. 너무 지독해. 숨쉬기가 힘들어. 방귀 좀 참아줄 수 없겠니? 정말 너무너무 지독하구나. 아빠, 똥을 참고 방귀가 나오는 거예요. 차라리 똥을 쌀게요. 똥쟁이는 더 이상 참지 않고 화장실에 가기 시작했어요. 그러자 거짓말처럼 방귀가 멈춰서 아빠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. 아들아, 내가 미안하다. 앞으로 참지 말고 마려울 때마다 화장실에 가렴. 똥쟁이와 아빠는 서로 이해하고 더 아껴주게 됐답니다.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참지 못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매번 꼭 참는 것은 좋지 않으니 무조건 참지만 마세요. 오늘의 이야기 끝!